이강인 선수가 소속팀 파리 생제르맹의 낭트전 선발 출전 풀타임을 뛰었습니다. 자, 이강인 선수가 선발 출전했을 때 파리 생제르맹 우패 행진 이어가고 있는데요. 그 기록이 계속 이어지게 됐고요. 자, 이강인 선수는 이날도 상당히 좋은 모습 보였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오늘 기록 또 주요 장면들에 대한 분석 그리고 현지 AI 평점과 현지 언론 평점까지 쭉쭉 한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강인 선수 최근에는 계속 맷잘라로 출전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4-2-4가 아닌 4-3-3 폼에서 변화를 주고 있는 루이스 엔리케 감독인데 여기에서 이강인 선수가 3미들의 하나를 보통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경기에서는 덴벨레를 선발에서 제외를 했고요. 벤치에서 덴벨레가 출발을 했고 이강인 선수가 덴벨레 자리인 오른쪽 윙어에 나왔습니다. 자, 이강인 선수 90분 동안 풀타임 출전을 했고요. 볼터치 77번, 슈팅 2개, 그리고 드리블 3번 시도에 2번 성공했고요. 패스를 그렇게 많이 하진 않았습니다. 57번 시도에서 45번, 볼 경합 상황에서 50% 넘는 승률을 보였고요. 이날 키패스도 3번 있었고, 빅찬스 메이킹도 한번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좀 기회가 많이 오진 않았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모습 보였었고, 그리고 1인 2역을 했습니다. 선발로는 오른쪽 윙어로 출전을 해서 굉장히 좋은 움직임 보였고 그리고 67분에 비티냐가 나가고 덴벨레가 들어온 뒤부터는 왼쪽 메짤라 자리에 이동을 했습니다. 이날 이제 생각보다 일찍 부상해서 복귀한 자이르 에메리가 교체 투입이 됐는데 자이르 에메리가 들어오면서는 원래 이제 우가르트 자리에서 뛰다가 그 뒤에 이제 비티냐 나가고 덴벨레가 들어오면서 덴벨레한테 이강인 선수가 오른쪽 윙 자리를 내주고 중앙으로 이동을 해서 평소처럼 메짤라 왼쪽 메짤라 자리 소화를 했습니다. 지금 중원에 부상자가 워낙 많기 때문에 선발 출전이 예상이 됐던 이강인 선수이긴 합니다만 루이스 엔리케 감독의 고민 내지는 어떻게 보면 신뢰 이 둘이 좀 뒤섞여 있는 그런 감정들이 이날 경기에서도 이강인 선수에게 그대로 적용이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선발 명단 봤을 때도 상당히 좀 이런 구성으로 나온다고 했는데 역시나 이강인 선수가 오른쪽 윙으로 나와서 좋은 모습 보였고요.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왼쪽 메짤라로 이동을 한 이후에는 역시나 음바페 선수와 호흡을 좀 이루면서 다양한 시도를 또 했습니다. 그리고 이강인 선수가 저는 개인적으로 대표팀에서도 그렇고 최근에 본인 스스로 오른쪽에서 뛰는 것을 선호하는 듯한 뉘앙스의 모습들을 보여왔기 때문에 오른쪽이 좀 더 낫지 않나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오른쪽에서 하키미 선수가 굉장히 많이 전진을 하고 또 전반전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 이제 메짤라 역할을 맡았었던 이 솔레르 선수의 움직임하고도 굉장히 잘 조응을 하면서 오른쪽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모습들을 많이 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 대한 기대감이 분명히 있는데 아무래도 훨씬 더 비싸게 사온 또 음바페하고 발을 좀 많이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는 이 덴벨레 선수의 존재감을 뛰어넘기는 현재로서는 그렇게 우선순위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루이스 엔리케 감독이 왼발잡이 윙어로 가능한 그러니까 반대발 윙어도 가능한 이강인이지만 중원에서는 왼쪽에서 이제 메짤라 역할을 맡기면서 이강인 선수가 좀 더 음바페 선수 지근거리에서 지원할 수 있는 이런 모습들을 좀 기대하는 것 같아요. 이날은 이제 왼쪽에 리카르나데스하고도 뭐 몇 차례 좋은 또 주고받는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어떤 기용 패턴이 당분간은 계속되지 않을까. 그리고 어쨌든 이강인 선수가 지금 아직 성장을 하고 있는 단계에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이미 굉장히 좋은 선수지만 앞으로 더 성장할 가능성이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다양한 포지션을 섭렵을 하면서 팀 내에서 확실하게 존재감을 가져가는 멀티플레이어로서 또 유틸리티 플레이어로서의 존재감을 또 가져가는 것도 저는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경기, 많은 경기를 소화해야 되는 파리 생제르맹 같은 팀에서는 좀 그래도 경쟁에서 비교 우위가 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히트맵 보시면은 이런 움직임들이 그대로 좀 드러나죠. 오른쪽 윙으로 뛰었던 부분 그리고 왼쪽에서 이동했던 부분 그리고 오른쪽 윙으로 나왔을 때도 아까 뭐 하킴이나 뭐 솔레르 얘기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선수들이 측면 쪽을 많이 커버하러 들어오면 이강인 선수가 중앙으로도 이동을 하고 때에 따라서는 반대편으로 넘어가서 움직이기도 하면서 상당히 전술적으로 유용한 굉장히 영리한 감독들이 싫어할 수 없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마요르카 때부터 보여줬던 모습입니다만 체격적으로 차이가 많이 나는 선수들한테도 거침없이 압박이 들어가고 몸싸움을 거는 스타일이 약간 파이터형이거든요. 이강인 선수가 멘탈적으로. 그런 부분들도 이 팀에는 굉장히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자, 그리고 평점은 뒤에 제가 소개를 드릴 텐데 그 전에 이강인 선수 주요 장면 보면서 말씀을 좀 더 나누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오른쪽 윙어로 나왔던 전반과 그리고 이제 후반 초반까지의 모습들. 가장 먼저 이 장면이 저는 이제 이강인 선수 전매특허인 것 같아요. 전반 15분 음바페 선수한테 이렇게 볼을 빼주는 그러니까 중원에서 역습상황 때 이강인 선수한테 이제 볼이 왔는데 가벼운 양발 드리블로 한 명을 제끼고 볼을 확실하게 확보를 한 다음에
곧바로 왼쪽에서 이미 뛰고 있던 은바페 앞공간에 왼발로 아주 아름답게 떨궈졌던 이 장면. 사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강인 선수가 은바페를 바라보고 있을 때 은바페가 뛰기 시작을 하면 이런 식의 시도들, 이미 이 장면에서 골도 나왔었고 이번 시즌에 이런 시도들은 앞으로도 계속 될 것 같고, 은바페가 이날 톱으로 나왔죠. 전방 톱으로 나왔지만 이렇게 사이드로 왼쪽에 빠져있다가 들어가는 움직임들을 많이 가져가는 선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강인 선수가 왼발로 이렇게 휘어차주는 이런 시도들이 역습 상황에서 상당히 이 덴벨레의 속도와 만나서 아주 위협적인 요소로 작용을 좀 하는 그런 과정들을 대표적으로 보여준 장면입니다. 그리고 25분에는 이제 오른쪽 측면 돌파하다가 이제 슈팅까지 시도하는 장면이 있었는데요. 반대쪽에 동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약간 원성을 듣긴 했지만 괜찮은 시도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45분 전반 끝나기 직전에 이제 크로스하는 상황. 여기서 공 잡을 때 보면 분명 몸이 터치라인을 등진 상태인데 그 공이 왼쪽에 돌잖아요. 이걸 다시 뒤로 내주거나 오른발로 바로 쳐서 이렇게 달려갈 수 있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한번 건드려서 상대를 유인한 다음에 왼발로 치고 나가면서 크로스 공간을 확보를 합니다. 이게 상대가 스피드가 붙어있을 때 떨궈주고 들어가게 되면 아무래도 경쟁을 좀 해야 되는데 이렇게 상대를 한번 이렇게 현혹 치고 나서 들어가니까 확실하게 시간과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상황이 되고요. 그리고 상대가 접근을 하니까 굳이 접어서 주발로 차려고 무리하지 않고 오른발로 그냥 바로 반대편 은바페한테 정확하게 연결이 됐습니다. 은바페가 곧바로 발리 슈팅 시도를 했지만 이게 빗나갔기 때문에 조금 좀 아쉬운 장면이긴 했는데, 그리고 이제 후반 들어서는 이제 왼쪽 메잘라로 이동을 해서 이제 좀 움직임 보였고요. 그리고 후반 37분이었죠. 예, 이강인 선수가 상대 진영 오른쪽에서 프리킥 얻은 것을 직접 찾고, 요게 이제 리크 아른데스가 이제 헤더로 연결을 했는데 골키퍼 선방에 막혔고, 이거를 이제 무하니 선수가, 콜로 무하니가 밀어넣으면서 결승골이 됐습니다. 뭐 이강인 선수가 직접 도움은 기록이 안 됐지만 워낙 정교하고 아주 스피디한 어떤 그런 킥으로서 상대 수비를 좀 무장해제시키는 그런 어떤 계기를 제공을 했기 때문에 결승골에 충분히 기여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확실히 이강인 선수의 킥력은 이날 코너킥도 좀 많이 차는데 전체적으로 파리승 제르맹에게는 굉장히 좀 믿을 구석이 되어가고 있는 그런 최근 흐름입니다. 자, 그리고 이 골이 나온 2분 뒤에 이강인 선수가 또 한 번 빛났어요. 리카 아른데스가 주는 걸 하프라인 앞에서 잡은 다음에 수비수에게 먼 방향으로, 달라붙는 수비수에게 먼 방향으로 트래핑을 하고 턴을 하면서 왼쪽 측면으로 빠져나가는 콜로 무아니 선수한테 이제 코스, 뭐 속도, 방향 모두 완벽한 패스를 공간에 떨궈줍니다. 그러니까 이런 장면들이 이강인 선수가 중원에 있을 때 루이스 에누키 감독이 기대하는 그런 부분인 거죠. 앞서서 그 전반전에 윙어로 나왔지만 옆 상황에서 중원에서 그 은바페에게 밀어줬던 장면도 그랬었고, 그러니까 이런 킥력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죠. 상황 판단, 그리고 수비수에 대한 어떤 인지, 그리고 그 수비수를 제압할 수 있는 스킬, 여러 가지가 완전히 배합이 된 이런 모습들이 굉장히 그 매 경기 빠짐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왼쪽 측면으로 빠져나가는 콜로 무하니한테 준 볼이 무하니가 잡고 들어가서 반대쪽에 침투하는 아센시오한테 낮게 깔아서 올려줬는데, 이게 이제 네, 그 발 앞에 떨어진 걸 아센시오가 말도 안 되는 슈팅으로 날려먹었던 굉장히 아쉬운 장면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뭐 지금 오른쪽 윙어와 왼쪽 메짤라로 이제 주로 기용이 되고 있는 올 시즌의 모습인데, 그러니까 왼쪽 메짤라로 기용이 됐을 때, 그러니까 3미들에서 수비형 미드필더 말고 그 앞쪽에 서 있는 두 명을 보통 메짤라라고 부르죠. 이 선수들이 이제 중앙과 때에 따라서는 측면까지도 커버를 하면서 전술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정발 메짤라로서 왼발잡이로서 왼쪽에서는 이런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는 이강인 선수인데, 그 에니키 감독의 의중을 경기력에서 확실히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은바페 선수에게 양질의 패스를 공급하는. 자, 이렇게 되면서 AI 평점, 네, 소파스코어 평점을 보면요, 7.8점으로 최고점 받았습니다. 뭐 그 뒤에 설명할 언론 평점에서는 이렇게까지 높은 점수는 아닙니다만, 어쨌든 그만큼 기록적으로 팀에게 유의미한 장면들에 많이 개입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강인 선수한테 약간 좀 까다로운 레키프부터 평점을 좀 볼 텐데요. 자, 레키프 같은 경우는 사실 평점이 그렇게 뭐 이렇게 우호적이지는 않습니다. 이번에도 레키프에서는 이강인 선수에게 5점을 줬습니다. 도르트문트전에 나서지 못하는 덴벨레 대신에
라이트윙으로 기용이 됐지만 후반 21분 기회에서 차이를 만들어내는데 실패했다. 전반 16분 은바페에게 선제골 기회를 줬지만 득점으로 이어지지 않았고 전반 막판에도 기회를 놓쳤다. 프리킥을 잘 쳐서 팀의 결승골을 엮어냈다. 네, 좀 약간 박한 점수이긴 합니다. 이날 바르콜라가 7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고 킬리안 은바페하고 우가르테는 4점을 받았어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교체 멤버들에 대한 평점이 좀 없었기 때문에 여기 따로 적진 않았는데 자, 아무튼 뭐 이강인 선수의 글쎄요 이날 이렇게 5점을 받을 정도로 네, 네, 좀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레키프가 약간 좀 깐깐한데 뭐 언젠가는 인정을 받을 날이 오겠죠. 예. 자 그리고 루이스 에니키 감독에게 좀 평점을 보면 어느 정도 그 이유를 좀 짐작할 수 있는데 이제 6점을 줬어요. 또다시 새로운 선발 라인업을 짰다. 도르트문트전을 대비한 차원으로 보이는데 도르트문트전에도 덴벨레 자리에 이강인이 나오는 것일까? 그러니까 이강인을 그, 네, 선발로 쓰는 것에 대해 끊임없는 의구심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레키프입니다. 자, 마르키뉴스와 자이르 에메리가 경기 감각을 찾도록 도와줬다. 67분에 덴벨레를 투입해서 분위기를 바꾼 거 보면, 이번 경기가 도르트문트전을 위한 대비만은 아니었던 것 같다. 어쨌든 제가 죽음의 조에 속해 있는, 파리 생제르맹 입장에서는, 리그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챔피언스 리그가 좀 훨씬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부분들 좀 네 저는 이유가 있는 그런 관측이라고 보고요. 어쨌든 덴벨레 선수가 도르트문트전에 못 나오기 때문에 오히려 도르트문트전에 못 나오는 덴벨레를 이번 경기에 썼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뉘앙스인데 어쨌든 이강인 선수가 그 자리에 나와서 저는 뭐 잘한 것 같습니다. 다른 매치들은 어떤지 보겠습니다. 골닷컴인데요. 현지 골닷컴입니다. 네, 보시면은 이강인 선수는 평점 6점. 네, 1위는 교체로 들어와서 골을 넣었던 콜로무아니가 8점 받았고요. 자, 이강인 선수에게는 6점을 주면서 부지런함과 기술을 잔뜩 선보인 경기였지만 마무리가 좀 아쉬웠다. 자, 루이스 에니키 감독에게 7점을 줬습니다. 바르콜라, 비티냐, 이강인을 선발에 넣으면서 로테이션을 세게 돌렸다. 파리 생제르맹은 은바페가 긴 시간 특색 없이 잠잠했던 것을 비롯해서 놀랄 정도로 플랫했다. 그러니까 좀 평범했다. 로 해석할 수 있는 얘기를 했습니다. 콜로무아니의 중요한 골 덕분에 승점 3점을 얻었지만 전혀 인상적이지도 좋은 경기이지도 않았다. 자, 콜로무아니 8점 주면서 막판 결승골 얘기했고요. 파리 커리어에 시동이 걸린 것이기를 바란다. 자, 그리고 바르콜라 7점. 지난 경기 일찍 교체된, 이때 그 도나루마 선수가 퇴장을 당했기 때문에 공격수를 빼고 수비를 다시 좀 원상복구시키는 과정에서 좀 희생이 됐었죠. 자, 원더골을 터뜨렸다. 마르키뉴스도 7점을 받았고요. 자, 마지막으로 원풋볼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이강인 선수한테 평점 6점을 줬는데 팀 내 2위예요. 여기는 바르콜라가 7점으로 1위고 이강인 선수가 다른 선수들과 함께 6점으로 이제 2위에 랭크가 됐습니다. 근데 이강인 선수에 대해서는 따로 평가가 올라와 있진 않았고 바르콜라한테 7점. 비난에 시달리던 여름 영입 선수가 마침내 새로운 팬들에게 자신을 알렸다. 특히 뉴캐슬전 득점 기회를 날렸던 것에 대한 비난을 많이 받았던 리옹 출신 선수 파리 생제르맹 데뷔골을 터뜨렸고 왼쪽 윙자리에서 최고의 활약을 펼쳤다. 이날 우강인 좌콜라였죠. 예. 은바페가 중앙에서 기용이 됐는데 사실 은바페가 사이드로 많이 빠지면서 플레이하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좀 조응을 해야 되는 바르콜라 입장에서 좀 부담 있었을 텐데 왼쪽에서 들어오면서 아주 좀 기발한 각도에서 골을 넣었습니다. 자, 은바페는 전체적으로 평점이 안 좋죠. 여기서 5점을 줬고요. 중앙 공격수로 출전해 공격을 이끌었지만 파리의 다른 9번 공격수들처럼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했다. 가장 효율적이었을 때는 측면에 있을 때였다. 네, 이런 부분들. 그리고 우가르테에게 4점을 줬습니다. 우루과이 선수가 시즌 초반의 활약을 이어가지 못하고 있다. 주저하거나 실수가 많거나 좀 여러모로 봐도 좀 안 좋다는 거죠. 이날도 경기 종료 30분이나 남겨놓고 자이르 에메리와 교체되기 전까지 경합에서만 6번 밀렸다고 이렇게 좀 꼬집었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이강인 선수의 활약에 대해서 직접적인 공격 포인트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뭐 팀이 앞두른 경기를 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막 두드러질 만한 기회는 별로 없었습니다만 그래도 저희가 장면 분석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몇 차례 확실하게 팀에 도움을 주는 장면들이 있었고 계속해서 팀의 어떤 경기에 그 약간 외부인이나 관망자가 아니라 확실히 녹아들어서 팀의 중요한 일원으로 계속 경기를 하고 있다는 거 이번 낭트전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자, 도르트문트전도 지금 분위기면 또 선발 출전 연속해서 나오지 않을까 생각도 드는데 이거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강인의 파리 생제르맹 네, 두 골 넣으면서 2대1로 승리를 했고요. 리그 선도 질주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